그렇군요. 고개만 막 영혼 없이 끄덕이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착장이 진짜 가벼워지는 여름이 왔습니다. 제가 여름 대비 아이템으로 냄새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일리 향수 하나쯤 있으면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제가 패션 유튜버다 보니 샌달우드, 암브레트 그런 좀 자칫 생소할 수 있는 용어를 말씀드려 추천드리기보단 향은 최대한 가볍게 설명드리고 향수에 어울리는 착장으로 표현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소비자로서 구매한 이유 말씀드릴 테니까 이 영상 참고해서 매장 가서 시향해보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첫 번째는 조말론 우드세이지 NC솔트고요. 가격은 10만원 언저리에 구매했습니다. 일단 조말론에서 이 우드세이지는 향수를 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는 스테디셀러더라고요. 일단 제가 봐도 향이 자연스러워서 좋았거든요. 무엇보다 가격 장벽이 낮아서 인기가 정말 많은데 제가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자연스러운 코디를 좋아하다 보니까 큰 부담 없는 좀 밝은 느낌의 향수를 찾다가 구매하게 된 거고, 어쨌든 제가 이 향에 느낀 거를 최대한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무와 허브향? 그런 게 느껴지는 되게 기분 좋은 날씨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솔트 이름처럼 바다소금?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바닷바람에 엄청 짭짤한 그런 냄새는 아니고요. 상쾌하고 시원하다? 그런 냄새였어요. 자연 친화적인 부드러운 컬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코디로 매치해본다면 이런 크로셰 셔츠나 펀칭 니트 카라디가 떠올랐어요. 바다에 어울리는 그런 시원한 느낌이 들고 컬러감에 있어서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 그리고 붙여줄 팬츠는 허브향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린 컬러감이 되게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연출한 코디지만 쉴치아 된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지극히 내 피셜이고요. 어쨌든 깔끔하면서 살짝 라이트한 이런 느낌의 착장들이 잘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캐주얼하게 매치한다고 치면 화이트한 그레이 컬러 셔츠에 연청 데님 이런 느낌이 딱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 갔을 때 착장이었는데 우드세이지가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주의할 점이 코롱 제품이에요. 지속시간이 2시간 그 정도로 짧다 하더라고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30ml로 구매를 해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뿌려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공병에 담아가지고 휴대하는 것도 괜찮다 추천을 드립니다. 깔끔하고 밝은 느낌의 데일리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목해보세요. 자, 다음은 딥티크의 탐다오입니다.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딥티크도 조말론이랑 마찬가지로 향수 입문 브랜드 하면 빠지지 않는 브랜드잖아요. 그 중에 이 탐다오는 이 향의 특징이 딱 직관적으로 느껴져서 호불호는 있을 것 같은데 인기가 정말 많은 그런 스테디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좀 이걸 맡아봤을 때 가본 적은 없는 장소지만 메이플의 슬리피우드 가면 이런 향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림,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대로 느껴지는 향이라서 되게 신기했어요. 깊은 숲속에 축축한 나무? 이끼? 그런 향이 좀 많이 느껴지고 살짝 또 연필심 향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그런 매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막 과하게 느껴졌었던 그런 향은 아니라 나무 향이 되게 감각적이다 느껴져서 좋았어요. 이 우드세이지가 제주도의 해변가? 그런 느낌이라면 이 탐다오는 제주도의 숲길? 이런 곳에 나무가 겁나 빽빽해서 안개도 낄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름엔 좀 무겁게 느낄 수 있는 향이긴 하죠. 그래서 코디로 풀었을 때도 딥한 컬러의 치노 팬츠나 퍼티그 팬츠 이런 아이템들이 생각났어요. 뭔가 자연 친화적이면서 뭐 에스닉한 느낌의 목걸이, 키링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차분한 느낌의 캐주얼룩 좋아한다면 잘 쓸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고프코어 무드의 착장에도 컬러를 톤 다운시켜서 깔아주니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캐주얼룩을 매치하더라도 되게 다양한 느낌으로 풀어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날그날 그 착장에 맞게 써주고 있어요. 이것도 주의할 점은 오드 뚜얼렛 제품이에요. 지속시간이 3시간 정도로 그렇게 막 긴 편은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 최근에 구매한 이솝 마라케시입니다. 이것도 10만원대에 구매했는데요. 되게 자연스러운 향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두 제품이 자주 쓰는 그런 데일리 향수다 보니까 과하지 않게 흔하지 않은 그런 향 뭐 없을까 해가지고 다시 향해봤는데 이 마라케시라는 향이 되게 좋으면서 생소하니까 끌렸는데요. 뭔가 나무 향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떤 향으로 표현할지 잘 모르겠어서 직원분께 여쭤봤는데 마라케시라는 도시에 향신료에 영감받아 만든 그런 향이라 하더라고요. 또 마라케시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니까 아, 그렇군요. 고개만 막 영혼 없이 끄덕이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본적인 착장 말고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착장도 많이 입다 보니 그에 뿌리는 향수 또한 뭔가 의외의 감성을 더해주는 느낌으로 뿌려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더비시즈도 블랙이 아닌 화이트로 매치한다든지 데님도 퍼플 컬러로 매치한다든지 카테고리 자체는 되게 익숙하지만 기본이 아니게 틀어주는 거죠. 제가 좀 최근에 자주 입는 와이드 팬츠가 이런 니트 소재의 팬츠인데요. 여름에 니트 소재라니 좀 생소하잖아요. 이 사람 뭐지? 그런 의도를 주고 싶은 날 쓰고 싶었어요. 디테일이 들어간 감성적인 코디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솝 향수 자체가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과하지 않고 유니크해서 괜찮았어요. 향잘알 분들은 이게 어떤 스타일에 잘 붙는다 생각하실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영상 보고 계시다면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도움이 되셨다면 좀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유바!